난소공의 작가 조세희 씨가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노동자 빈민 문제를 통렬하게 고민한 노동문학의 대가였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는 작은 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은 1942년 8월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1965년에 경희대 대학 재학 중에 신춘문예 당선이 되면서 등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소설을 쓰지 않고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그분이 1978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했습니다. 서울 낙원구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장이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이 당시 1970년대에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쓴이 작품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이고, 또 많은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슬이 시푸른 그런 정부들의 눈총을 받지 않았을까,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이야 저런 노동 관련한 작품을, 소설 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겠지만, 저 1970년 당시에는 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빨갱이 운운 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이적분자, 적색분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1996년 100세를 찍은 이 난소공 인터뷰에서 그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계엄령과 긴급조치의 시대였던 1970년대에 난소공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에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작가에게는 100세를 돌파했다라는 게 기쁨이지만 난소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인이 바라는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300세를 돌파했고요. 누적 발행 부수가 137만 부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리고 2002년에 문학 관계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뛰어난 소설 작품 1위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노동자, 빈민, 자본가, 재개발, 철거, 사회 정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품이죠.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세희 작가는 2011년 강연에서 20대들에게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소주의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공동의 일, 공동의 숙제를 절대 해낼 수가 없다. 냉소주의는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조세희 작가가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펴냈지만 현실에서는 용산 참사, 그리고 지하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난소공이 출간된 지 30년, 40년이 됐지만 상황은 더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난소공 작품 속에 그 난장이들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매우 씁쓸하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내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네 삶이 괜찮습니까? 별일 없냐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습니다.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벌이로 바깥에 나서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집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도 아이들과 애정으로 그래도 뭉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살아갈 텐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엄마나 아빠 한쪽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또 편모편부로 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조차도 그냥 아이들 책임지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그냥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누가 밥을 주겠으면 누가 먹이고 누가 재워주냐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겠냐? 힘들죠. 학교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도 그냥 먹잇감이죠, 먹잇감. 그래서 길거리에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상대할 때 물어보죠. 엄마 뭐 하십니까?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로 그놈들을,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써도 자기들이 혼나지 않을까?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찾지 않을까를 다 확인해보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현 시대의 노동자 계급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장이를 쓸 당시에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읽힐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더 깜깜하다는 것.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 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작가의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읽고 가슴이 뛰고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에 피어린 노동자들, 운동권 학생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노조가 권력층이 돼서 또 그들은 자기들대로 성역을 만들고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죠. 아픈 사연이 그냥 작품으로만 거쳐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조세희 작가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하고 더 착취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삶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가까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관심 보이고 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